자, 8월 2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매니저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릴 종목은요, AJ 네트워크입니다. AJ 네트워크. 자, 동종목이 8,000원, 8,700원 정도네요. 8,750원. 이렇게 8,750원 고점을 찍고 1년 내내 지금 벌써 거의 9개월이 넘었습니다. 자, 9개월이 넘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자, 2017년도 0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이때 이제 약 5,0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1월 달에 왜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 했는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왜 8,000원, 8,700원, 뭐 대충 한 8,700원 정도 되네요. 8,700원 정도 주가가 강한 반등권을 주면서 1년 동안 상승했던 주가가 지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주가 반등폭으로 치면 뭐 5,000원에서 약 8,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약한 몇십 프로 이렇게 반등권이 왔는데요. 자, 이 구간에 이 동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되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철도 운송 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 철도 운송 하고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J 네트워크스의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원활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8,700원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반등권을 못 주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2015년도에도요, 강하게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직전 정고점 만 원을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돌파를 못하겠습니까? 고점이 만 원에서 약만한 500원대에서 또한번 형성이 되고요.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 2년 동안 하락합니다. 2년 동안 하락했다가 다시 5,0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1년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지금 또 1년 가까이, 지금 10개월 가까이 지금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투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왜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8,000원대에서 주가가 거꾸로 졌는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잠재 자산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굳이 8,500원, 뭐, 이 금액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AJ 네트워크스,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지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은 또 하셔야 됩니다. 뭐, 손절 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손절 안 치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회사 내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주가라는 게 기술적 분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2017년도 1월 달에 왜 다시 바닥권에서 주가가 반등권을 주고 8,7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거꾸로 졌는가? 바로 잠재 자산을 보면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도로철도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이 뭐큰 미래 가치가 지금 있었겠는가? 자, 지금은 좀 양상이 좀 다를 수 있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대북에 대한 그런 혜택 그리고 업종에 대한 호황 기대해 볼수 있죠. 충분히. 그렇지만 지금 뭐 통일이 완전하게 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지금 5,000원대가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매수를 하는 이런 구간에 현재의 주가가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잠재 자산을 보면 됩니다. 잠재 자산. 잠재 자산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이 내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인가 없는 구간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AJ 네트워크스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을 받으시고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자, 손실이 났는데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AJ 네트워크스, 지금은 매물 압력이 아직도 강한 구간입니다. 올라오는 구간마다 때려맞고 밀리는 그런 매물 압력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아직까지도 하방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동종목 매수 하시고 지금까지 고점에 올려서 손절도 못 치고 냉가슴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많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AJ 네트워크스의 시황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종목은요, 재무 구조는 괜찮습니다. 굳이 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아무튼 동종목의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네이버에서 나를 들으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의 붉은 태양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카페가 바로 네이버에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이 카페가 있습니다. 자, 의뢰를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동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냉철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판더몰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이 판더몰 카페에서도 동종목의 시황 분석을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